안녕하세요. 잠깐 켜봤습니다. 다음 스케줄 이동 전에 텀이 생겨서 잠깐 켜봤어요. 저녁 아직 못 먹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얼른 하고 싶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네컷 찾았다고요? 어떻게 찾은 거지? 신기하네. 헬로 헬로 하이 하이. 저도 빨리 팬 여러분들 볼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Love from Philippines. 목소리 시크릿 시크릿. 옆에요. 옆에는 저기 저 다음 스케줄 이동을 위해서 같이 이동하고 있어주는 저의 매니저입니다. 그렇지, 최강 두산. 저의 야구팬은 두산입니다. 아, 목소리는 시크릿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지안짱 어떻게 해야 마주칠 수 있나요? 일단 대중교통은 불가능해요. 팬미팅 해줘요. 저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에서도 기획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와, 팔로우하고 라이브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라이브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모델만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자주 했었는데, 그때 전역하고 나서 한 번도 켜본 적은 없어요, 라이브를. 지안스 오늘의 TMI. 대중교통을 안 타고 다녀서 자만추를 못한 거예요. 저의 TMI는 오늘 오디션을 보고 왔습니다. 네. 아, 이 정도는 TMI가 아닌가? 회사의 허락이요? 어떤 허락이요? 라이브 하는 거? 라이브 하는 건 허락받았어요. 지하나 재준이 무대 왜안 봤다고 했어? 그거 혹시 볼쓰리에 나오나? 아, 그것은 또 엮여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볼쓰리에서 이유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오너츄가 오늘의 노래 추천이겠죠? 박효신님의 Shine Your Light였나? 아무튼 그거 딱 좋은 노래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에. 점액추가 저녁 메뉴 추천. 돈까스. 아, 오디션은 정말 약간 대회비라서, 네, 오디션은 그냥 오디션입니다. 배역은, 다른 말씀 못 드리지만,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요. 네, 저랑 비슷한 캐릭터를 또 맡았고, 아, 오늘은 근데 아쉽게 제가 다음 스케줄 준비랑 이동 때문에 라이브를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돈가스 제육볶음 남자분들 왜 이렇게 좋아? 거의 뭐 디폴트 값이지 않을까. 농구 좋아하시냐고 하는데, 농구도 자주 챙겨보기도 하고 하는 것도 좋아해요.
덤머하고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안이가 하고 싶은 연기 있어? 악역이나 이런. 사실 저의 성격과 반대인 역할 중에 하나가 좀 약간 비즈니스맨, 회사원, 뭐 약간 젠틀하고 시크한 요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네. 코에 상처요? 상처? 상처 안 났는데? 내일은 운동 안할 계획입니다. 라떼 같이 드신 분은 누구예요? 이것도 스폰가? 아, 그냥 저의 친한 동생입니다. 본인 피셜 제일 못하는 운동은 뭐 같아요? 골프? 골프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아직. 네. 돈 많은 이사님, 좋다. 아, 돈 많은 재벌집 3세의 이사님. 저희 후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축구 장갑 사이즈 10호 쓰고 있습니다. 오. 네, 요즘 자주 입는 옷인데, 아무래도 한번 입으니까 손이 자주 가요. 네. S보드요? S보드 옛날에 그 타던 거? 우리 어렸을 때? 아, 스노우보드의 약자인가? 보드는 제가 배운 적은 없고, 10살 때부터 탔으니까 17년? 탔네요, 스노우보드는. 근데 이제 좀 제대로 타기 시작했던 거는 20살 때인가 19살 때부터니까 그것도 한 7, 8년 된거 같고. 점점 잘생겨진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 내꺼 본인들도 챙겨갔어요? 아니요, 챙겼나? 네, 그때 막 정신이 없어서 급해가지고 아마 직원분들이 챙겨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 몇 가지만 받고, 저 진짜 지금 진짜 잠깐 짬내가지고 킨 거라, 빨리 가봐야 할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받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재준이랑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게 저번 주요. 네, 저번 주. 목걸이는 아워 레가시 제품입니다. 목소리요? 목소리 제가 톤이 높을 때랑 아닐 때랑 뭐 기분 따라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 네컷 장소 저도 몰라요. 네. 다음에 또 라이브 할 생각 있나? 네, 틈틈이 할 생각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저희 회사랑 상의 잘 해서 아마 자주 킬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아쉽게도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오늘은 그냥 정말 테스트 겸, 뭐, 잠깐 켜봤던 거고요. 네, 저도 라이브 재계정으로 하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서 한번 켜봤고, 아마 다음부터 이제 잘 상의해서 자주자주 킬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음 스케줄 때문에, 네, 미리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안녕. 아, 캡처 타임. 네, 가볼게요.